안녕, 난 지호라고 해. 구름이라고 해. 난 이손이라고 해. 구름. 안녕, 난 지호라고 해. 세상을 뒤바꿀 만한 엄청난 능력을 숨긴 채 시작부터 쫓기게 돼. 반가워. 안녕, 나는 구름이라고 해. 강력반 형사고 지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단 하나의 존재라고 할 수 있어. 어디 봐. 안녕, 난 이손이라고 해. 짐승 같은 본능으로 지호를 쫓는 남자야. 자, 지금부터 본격 추격 토크 시작해볼까? 맞았나? 완벽했는데요? 괜찮은데요? 완벽했어. 좋았어요. 지호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나만 기억을 하는 것 같아. 왜 나만 기억하고 있는지 머리를 해주고서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낼 거야. 나도 그게 제일 궁금해. 정신이 들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고 몸도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 옥상에서 떨어진 건? 김지훈 죽은 건? 김지훈이 누구야? 구름이라는 존재는 어딘가에 희미하게 남아있어. 그럴 때마다 또 이손이 이유 없이 나를 계속 쫓고 공격해. 이손은 근데 왜 나를 쫓는 거야? 누군데 나한테 도대체 왜 그래? 왜? 너 기억이 안 나? 나를 쫓고 그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뭐야? 말해줄 수 없어. 그냥 너한테 뺏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지호 잡아오면 한쪽 팔 잘라줄 테니까 그거 붙여. 진짜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그것만 말해준다. 나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제일 잘하고 있어. 답변이 됐니? 그렇다면 넌 도대체 누구야? 정신이 들면 항상 새로운 세상. 너 도대체 누구야? 식탁에서. 왜? 너 기억이 안 나? 너는 왜 자꾸 지호를 따라다니는 거야? 둘이 너무 붙어다니는 거 아니야? 운명 같은 느낌으로 자꾸 이렇게. 너 지호 좋아하지? 좋아하겠지. 너는 지호 좋아해? 난 싫어하지. 흥. 자. 근데 지호 너는 왜 갑자기 나타난 거야? 이손이 누군지 궁금해서. 이손 도대체 넌 누구야? 정신이 들면 항상 새로운 세상이. 도대체 누구야? 그래서 난 나타났어. 왜? 너 기억이 안 나? 계속 장갑을 끼고 나오더라. 가죽 장갑? 그건 뭐야? 넌 누구야? 내가 장갑을 끼는 이유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처가 있어서야. 답답하지 않았어? 액션할 때 좋았어. 난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르겠어. 나쁜 사람들 잡으러 다닐 때 말고는 뭘 해? 부모님 비밀을 밝혀내려고 알아보고 그러다 잘 안 되면 뭐 또 동료들하고 소주도 한잔하고. 너 근무 중에 술 마시냐? 넌 병원에 왜 갔던 거야? 어디가 아팠던 거야? 이손하고 싸우다가 다쳤던 거 같아. 근데 이손 넌 누구야? 나? 괴물이다. 너도 괴물이잖아. 나 괴물 아니야. 괴물이야? 난 괴물이 아니야. 괴물이. 액션 괴물. 무슨 괴물? 난 액션 괴물이다. 넌 나보다 더한 액션 괴물이야. 괴물. 괴물 액션 많이 준비했으니까 직접 보고 확인하길 바래. 구름이, 너는 싸워보니까 별거 없더만. 너 나랑 싸워봤잖아. 내 상대가 되질 않아 너는. 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잖아. 그럼 넌 뭘 잘해? 나 싸움 잘해. 지호랑 비슷한 것 같아, 내 싸움 실력이. 그거는 좀...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럼 이다희는 뭘 잘해? 난 못하는 게 없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럼 뾰로롱, 우리 다희 씨 잘하는 거 하나만 볼까요? 춤 잘한다 그랬고 노래 잘한다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잘하는 거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인지 아닌지. 그럼 선택을 해. 춤이야, 노래. 노래는 한번 보여줘. 노래?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그럼 한마디. 그래, 한 소절만. 노래가 떠오르지가 않는데. 내 노래 해도 돼? 그럼. TV에서 보는 그대 모습은 너무너무 예뻐요. 정말로 보면 더욱 그렇죠. 이거 지금 너한테 하는 가사인 거지? 아니야, 너희들한테 하는 거지. 근데 진짜 시킨다고 하는구나. 구름이는 100m 달리기 몇 초 뛰어? 내가 달리는 속도면 15초 정도 나오지 않을까? 나 도망가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 넌 더 빠르잖아. 나는 전기 지지직이다. 너는 달리기 몇 초 나와? 고등학교 때 200m 우리 학교에서 1등 먹었어. 이소 학교 나왔어?
뾰로롱. 잘못 얘기했어. 나는 고등학교 때 200m 달리기 출전해서 학교에서 1등 먹었다. 원래 성우 말투는 이런 거야? 이소은 말투는 다 아는 거야? 뾰로롱. 다시 질문해. 고등학교 나왔어? 너 자꾸 그러면. 근데 이소은 넌 도대체 누구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가장 먼저 구름이일 거고, 그리고 이손이 누구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일까. 머릿속에 떠나가질 않아, 지워지질 않아. 뾰로롱. 미드 시리즈 보는 거, 난 낚시를 좋아해. 그래서 바다. 그럼 루카가 지금 없는 거야? 난 아무 생각이 없어. 넌 누구야? 너 기억이 안 나? 루카가 뭐야? 정신이 들면 항상 새로운 세상이. 부모님, 지옥? 휴먼테크. 뾰로롱. 루카 더비. 그리고 그 루카, 지금은 루카. 그냥 할 거 없으면. 김성우, 김매원. 너도 별 생각이 없겠다. 지호, 이손, 전기. 뾰로롱. 행복, 바이크, 골프. 너도 루카 없네? 어? 너도 루카 없네? 아니 옆에서 생각을 하니까 굳이 내가. 매력 터지는 캐릭터들이 다 드라마에 이렇게 있으니까 재밌게 잘 봐줘. 많이 사랑해줘. 엄청난 액션이 너희들 눈을 사로잡을 거야. 꼭 봐줘. 쫓아가서 확인할 거야. 너희 집 안방까지. 나는 매일 계속해서 기억이 사라지지만 드라마 루카를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기억할 거야. 많이 사랑해주고 드라마 꼭 봐주길 바래. 반가웠어. 그럼 안녕. 안녕. 이렇게 해도 되게 재밌게 나오죠. 에?